안녕하세요, 조간남입니다. 오늘은 2년 만에 출시한 신상 플래그십 러닝화 나이키 에어줌 알파플라이 넥스 퍼센트 2 1회 착용 리뷰입니다. 2022년 6월 3일 기준 국제 육상연맹에서 승인한 신발 목록에 올라와 있는 DV18240이라 표기되어 있는 신발이 알파플라이 2입니다. 개발 기간이 2021년 10월에서 2022년 9월까지로 표기되어 있어서 빨라도 8월쯤 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아식스 메타스피드 플러스 시리즈가 출시하고 바로 다음날 기습 출시를 해서 구매하지 못한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신어보지 못했지만 제가 신고 느꼈던 부분에 대한 솔직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전 알파플라이에 비해서도 거대해지고 강력해 보이는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미드솔의 뒤쪽만 봤을 때는 요트를 형상화한 것 같아 보이며 공기 저항을 줄이는 뒤꿈치 쪽 날렵한 디자인을 포기했습니다. 어퍼는 아톰 니트이며 신축성 없고 까칠한 편입니다. 이전 버전에 비해서 더 촘촘하게 만들어서 뻣뻣한 느낌이 강해졌으며 이 때문에 신발 사이즈 선택에 어려움이 생길 듯 합니다. 텅은 일체형이고 신축성 있는 양말 같은 재질입니다. 패딩은 없지만 요철을 만들면서 쿠션을 주고 직접 압박을 막았습니다. 신발끈은 베이퍼플라이나 알파플라이에서 봤던 돌기 형태로 풀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카라에는 패딩이 역시 없고 힐 카운터는 새로운 형태로 뒤꿈치가 닿는 부분은 단단하고 아킬레스가 닿는 위쪽은 굉장히 유연한 편입니다. 패딩 역시 새로운 형태로 양쪽에서 잡게 만들었고 기존 스펀지와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인솔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 알파플라이에 비해서 아치 부분 너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아치 윗부분까지 직접 감싸주는 일반적인 형태의 인솔로 바뀌었습니다. 줌 X폼의 미드솔은 이전에 비해 단단해졌습니다. 2단으로 쌓인 미드솔 사이에는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신발 앞쪽에는 에어팟 탄상이 노출되어 있으며 에어팟 아래쪽에는 약간의 줌 X폼이 깔려 있습니다. 아웃솔은 페가수스 시리즈에 봤을 법한 디자인으로 바뀌었고 뒤쪽도 상당히 넓고 길게 덧붙였습니다. 신발의 발볼은 이전과 비슷하지만 어퍼가 촘촘하고 뻣뻣해지면서 보통 너비의 발볼을 가지고 있어도 반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되도록이면 신어보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식 재원으로 힐드랍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국제 육상연맹에서 승인한 신발 목록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미드솔은 최대 40mm를 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게는 280mm 기준 약 249g으로 상당히 무거워졌습니다. 신발의 특성이 바뀌었습니다. 알파플라이 특유의 두 번 밀어주는 반발력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에어팟의 이질감을 잡으면서 묵직하고 강하게 한 번 밀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드솔을 단단하게 세팅했고 에어팟 아래쪽에 미드솔을 깔면서 보기에는 에어팟이 노출되어 있지만 신발의 실제 움직임은 미드솔 안쪽으로
에어팟이 들어있는 신발처럼 전체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전 알파플라이보다는 베이퍼플라이와 더 비슷한 느낌이었고, 높고 둔한 그리고 반발력 좋은 베이퍼플라이를 신으면 이와 비슷할 것 같았습니다. 안정성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신발 앞쪽이 높아서 불안했던 느낌도 사라졌습니다. 이전 알파플라이의 경우 에어팟이 있는 앞쪽은 단단하고 안정적이었으나 뒤쪽은 부드럽고 불안정한 구조화가 있었는데 미드솔의 밀도를 높임으로써 구조화가 사라졌습니다. 달릴 때는 당연하고 걷거나 한 발로 서 있을 때도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신발과 발의 일체감은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체감을 해치는 가장 큰 요소는 새로 디자인된 텅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쿠션을 넣지 않은 텅은 양말처럼 늘어나는 재질에 여유를 많이 주면서 신발끈을 당겼을 땐 발등을 강하게 감싸주었습니다. 하지만 어퍼가 울게 되면서 헐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로 디자인된 힐카운터 패딩은 처음 보는 형태였지만 뒤꿈치를 아주 잘 잡아주었고 힐슬립은 없었습니다. 쿠션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두 겹으로 쌓은 높은 미드솔은 밀도를 높여 단단해졌지만 그럼에도 줌 엑스폼은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줌 엑스폼의 느낌이 사라졌을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단단하면서도 부드럽게 아주 잘 세팅되었습니다. 로커 디자인을 통해 추진력을 만드는 것은 나이키가 최고입니다. 베이퍼플라이 시리즈에서 느꼈던 추진력을 그대로 옮겨다 놓았고 앞으로 튀어나가려고 했습니다. 알파플라이2는 페이스가 느리건 빠르건 상관없이 상체 기울기를 만들기가 편했으며 느린 페이스에서는 롤링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무게 때문인지 저처럼 초보 러너 수준에서는 빠른 페이스 유지가 힘들었고 롤링이 조금 둔해졌습니다. 이전 알파플라이를 신으면서 4mm의 낮은 힐드랍으로 종아리 근육의 많은 사용과 강한 반발력을 받아주기 위해 다리 근육이 많이 사용되는 느낌이라 이야기했었는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힐드랍이 높아진 덕분인지 더 이상 코어프 스트라이크를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종아리와 다리의 피로도가 많이 줄어서 테스트 후반에도 지쳤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고 근육통이나 다른 데미지가 있다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아톰니트의 통기성은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상당히 우수했습니다. 이전 버전에 비해 촘촘해졌기 때문에 통기성을 조금 걱정했었지만 답답하지 않았고 달리면서 시원해지는 것은 이전 버전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저는 이전 알파플라이나 스트릭플라이의 물결 모양 트레드를 아주 좋아합니다. 발이 떨어질 때까지 지면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느낌이 들기 때문인데 알파플라이2의 접지력은 스파이크처럼 지면을 찍어서 강하게 잡아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비교하자면 페가수스 시리즈에 더 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알파플라이2는 이전 알파플라이에 비해서 대중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코어프 스트라이크를 강제하지 않고 신발의 안정감도 높였으며 신발 특유의 이질감도 아주 잘 잡았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신발의 특성은 바뀌었지만 단 한 켤레의 신발로 조깅부터 기록 측정까지 모든 상황에서 신을 수 있는 편한 신발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알파플라이에 마일리지가 남아있다면 알파플라이2를 구매할 필요가 없지만 좁은 아치에 고통받았던 분, 억지로 흔들림을 잡는 이질감 때문에 러닝 후 발목이 뻐근했던 분들은 알파플라이2에서 확실히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한 번쯤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역시 알파플라이2의
단 한 번의 테스트 러닝으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부족한 부분 채워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